5분의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먼저 브라질에서 한일회를 이끄시면서 백수의 창 방송을 하고 계신 이백수 어르신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중심 세력이자 태극기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외국에 있는 194개국 동포들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해외 동포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어 주신다면은 해외 교포들은 앞으로 30년 후에 1050년이 될 때는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미국 대통령이라면은 앞으로 30년 후인 52대 미합중국 대통령은 분명히 대한민국 피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와! 따라서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 애국 혁명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의 해외 여성 동지인데 이분은 전 MBC 탤런트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여배우입니다. 왜냐면 113 수사반장 간첩대를 잡는 드라마의 여형사 이경실. 아,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113 수사본부 여형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반공 드라마입니다. 간첩을 잡는 드라마였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반공에 투철하셨습니까? 많은 간첩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간첩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콩에서는 China Morning Post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이북에서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외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부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거 다 보도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뭉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기는 망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감히 문재인이 이 주사파 정권이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 금수강산 이렇게 좋은 나라를 어떻게 공산주의 주사파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뭉쳐서 전략적으로 나가야 이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도 이 태극기 애국당 집회를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고 울분을 사귀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뭉쳐 싸워 이깁시다. 네. 우리나라 태극기 또 홍콩에서는 얼마나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모든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류로 인해서 지금 한류가 다 망가져 있어요. 문재인 때문에, 이 작자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 작자가 뭔데 이 나라, 이 좋은 나라를
우리가 저 자를 끌어내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